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리가 부러진 시계 집사가 끝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한 두 분 정도요. 시행착오 끝에 집사의 다리는 잘 붙어 있습니다. 강력본드가 없어서 갖고 있던 유일한 본드를 사용한 건데 역시 50본드는 저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혹시 영상 보신다면 50본드 협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시계 찐 애호가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시계에 너무 빠져 사느라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제 이야기인데 저와 같은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번 영상 참고하십시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마음에 든다는 거지 모든 분들이 좋아할 그런 시계는 아닙니다. 올해 계획한 시계 구매 예산을 이미 다 써서 사실상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최근에 시계 두 점을 구입하였습니다.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해외 리뷰나 커뮤니티 자료도 많이 찾아봤고요. 개인적으로는 50만원 미만 구간에서 디자인과 역사적 헤리티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그워치답게 그나마 알려지지 않은 시계를 찾는 게 쉽지 않았는데 첫 번째 시계는 아까부터 영상에 나오고 있는 시계입니다. 대충 봐도 다이얼에서 뭐 군용시계, 파일럿시계 뭐 같은 느낌이 오죠. 미국 브랜드이며 올 초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모델입니다. 이 정도 듣고 맞추셨으면 리얼 인정, 리스펙합니다. 그렇다면 그럴싸한 디자인, 이쁘게 만든 파일럿 시계인가? 아닙니다. 오늘 리뷰는 만든 적은 있지만 아쉽게도 빛을 보지 못한 비운의 시계를 76년 만에 복각한 미국 브로바의 타입 A15 파일럿입니다. 1943년 6월 당시 2차 세계대전 참전 중이었던 미국의 USAAF 미국 육군 항공대, 현재 미 공군 UAF의 전신이라고 하네요. 암튼 이 USAAF 소속 중 오하이오주 데이턴 라이트 필드 기지에 ATSC라는 항공기술 서비스 사령부가 있었는데 당시 전투에 투입된 파일럿들에게 보급된 브로바 타입 11 핵시계에 대하여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이 타입 11 핵시계도 복각되어 출시하였는데 요 시계 리뷰는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튼 당시 파일럿들의 의견은 비행 경과 시간 측정이 어렵고 야간의 다이얼 식별도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USAAF와 브로바가 개선 요구가 반영된 새로운 군용 파일럿 시계를 만들었는데 바로 타입 15입니다. 특이하게도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너 베젤을 적용해서 비행시간 측정이나 다른 시간대 확인 등 멀티펑션이 가능해 보이죠. 이렇게 브로바의 타입 A15 시계가 탄생하였는데 미국 대륙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및 태평양에 투입된 파일럿들에게 우선 공급하여 프로토타입 피드백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 당시 만들어진 A15 시계가 500개입니다. 당시 USAAF가 브로바로 주문한 가격이 25달러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1945년 5월 1일 타입 A15 최종판이 완성되었는데 2차 세계대전 막바지라서 그랬는지 아님 뭐 다른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최종 군 이사회에서 승인되지 않아서 결국 이 A15 시계는 대량 납품이 되지 않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하네요. 자료를 찾아보니 그 뒤로도 USAAF 일부 조종사들에게 지급이 되어 사용되었다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00개는 확실히 생산했으니 현재 뭐 상당히 레어하지만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존재한다고 하네요. 브로바에서 A15 파일럿을 복각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스위스 무브먼트를 탑재한 브로바의 고급 컬렉션인 브로바 아큐 스위스 라인으로 2014년도에 상징적인 수량인 똑같이 500개로 타입 A15 70주년 한정판을 출시하였는데 이 시계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스위스 에탄무브가 들어갔으니 출시 가격도 1500달러 조금 넘었던 걸로 압니다. 이쁘다고 바로 구입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가격이죠.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케이스는 평범해 보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계는 브로바 타입 A15 파일럿, 모델 코드는 96A245입니다. 1944년 A15의 케이스는 39.8mm에 럭투럭 32.5mm였지만 76년 뒤 복각한 이 A15 케이스는 42mm에 럭투럭 50mm입니다.
이게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어서 처음 들었을 때 조금은 묵직한 느낌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하죠. 무게는 99g 정도이네요. 손목 위에 올려보면 일단 첫인상은 케이스 테두리가 상당히 얇아서 뭔가 꽉 차 보이는 인상이고 디테일이 많이 담겨있는 다이얼이지만 선명합니다. 우선적으로 보이는 이 더블돔 형태의 글래스도 눈에 띄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옆에서 봤을 때 시각적 왜곡이 큰 싱글돔은 반대쪽이 플랫하니까 아무래도 유리 두께가 좀 있겠죠. 반면에 더블돔은 유리 자체가 구부러진 형태라 왜곡은 거의 없고 이 시계의 경우 테두리가 짧지만 말려 내려와서 유리 측면을 보는 것처럼 불투명하게 보이는 게 특징이네요. 양방향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어서 푸른빛도 살짝씩 보입니다. 케이스는 거의 덮개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베젤은 미러 폴리싱, 케이스 측면과 러그 위쪽은 브러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백도 오리지널 모델처럼 독특한 돔 구조에 미러 폴리싱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 복강 모델은 전략적으로 스펙을 좀 낮추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하였는데 미오타 82S6 무브먼트를 적용해서 리테일가는 695달러이지만 저는 조마샵에서 347달러, 배송료 관세 다하면 대략 48만원 정도에 구매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2014년도에 200만원대로 출시한 것보다 이렇게 스펙 좀 낮추고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 출시한 점은 저같은 개미 콜렉터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가죽 스트랩도 옛날 군용시계스럽게 독특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빈티지해 보여서 좋네요. 하다못해 이 글씨체도 빈티지해 보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처리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스톤워시한 청바지 느낌? 암튼 얇지도 않은데 보이는 것보다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다이얼을 보면 오리지널 모델을 거의 그대로 복각한 것 같고요. 시간 넘버링 안쪽에 군용시계답게 24시간계를 노랑으로 구분한 것도 오리지널 다이얼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너 다이얼을 보시면 9 숫자 디자인이 조금 독특한 것도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모델과 동일하죠. 다르게 보이는 부분은 당시 숫자 인덱스와 시분침에 도포된 야광 도료색이 현재 모델은 하얀색에 가까운 도료로 되어 있는 게 차이점이네요. 또한 자세히 보면 오리지널 모델보다 시분침이 살짝 더 가늘고 길이도 조금 짧습니다. 이건 좀 아쉽네요. 이왕이면 똑같이 만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전체적인 느낌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디테일에도 상당히 선명하게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야광이 좀 반전인데 푸른빛의 BGW9 계열 도료를 적용한 건 완전 현대식이네요. 뭐 기술의 발전으로 봐야 하나. 이 시계만의 가장 독특한 부분은 독창적인 두 개의 이너 베젤입니다. 총 3개의 용두가 우측에 위치하는데 30m 방수답게 스크린 타입 용두는 없습니다. 가운데 용두는 평상시에는 수동 감기 모드이고 날짜창이 따로 없으니까 그냥 한 칸 뽑으면 바로 해킹 상태에서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용두의 구분감은 좋은 편이네요. 2시 방향의 용두는 맨 끝 테두리 이너 베젤 용두인데 양방향으로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이 4시 방향의 용두는 안쪽 이너 베젤 용두인데 이 역시 아주 뻑뻑하지 않고 부드러운 작동감이네요. 제가 굳이 설명서를 보진 않았는데 경험상 대략 3가지 정도 기능으로 사용이 가능해 보이는데 먼저 비행 경과 시간 측정, 현재 분침에 2시 방향 용두를 돌려서 이너 베젤 기준점을 맞춰 놓으면 어차피 챕터링이 분단위이니까 경과된 분단위 시간 측정이 가능할 거고 두 번째는 안쪽 이너 베젤이 12시간 개이니까 다른 지역과의 시간대 차이만큼 설정해 놓으면 듀얼 타임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은 두 베젤을 모두 사용해서 60분 이상의 장시간 경과 측정인데 예를 들어 현재 시침을 안쪽 베젤 0점의 기준을 잡고 마찬가지로 현재 분침을 또 다른 베젤 0점의 기준을 주면 뭐 예를 들어 3시간 5분이 지났을 때 안쪽 시간 베젤은 3을 표시하고 분을 표시하는 베젤은 5를 표시하는 식입니다. 뭐 실제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뭐 기능은 그렇다고요. 총평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길었는데 다음부턴 주의하겠습니다. 나름 줄인다고 줄인 건데 스토리가 좀 많네요. 평상시 착용할 데일리 시계가 필요하신 분께 이 시계를 추천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저와 같은 자칭 수집가들에게는 사실 데일리용이 아니라면 마이크로 브랜드를 수집할 가치는 없습니다.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혹시 특정 마이크로 브랜드가 20년 뒤에 재조명 받을 수도 있겠죠. 글쎄요. 솔직히 저도 예전에는 공감 못했는데 10년 전에 예물시계로 구입한 네비 타이머가 요즘 나오는 모델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이건 절대 팔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계를 계속 소장하는 매력을 알게 되었고 그 당시 추억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타이맥스 인디글로나 카시오 데이터뱅크 같은 거죠. 시계를 알면 알수록 나름대로 헤리티지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944년 실제 전시에서 조종사들에게 지급이 되었던 시계가 이번처럼 접근성 좋은 가격에 복각으로 나왔다고 하면 50만원이긴 하지만 저는 이 시계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 시계도 상당히 이쁜 파일럿입니다. 이틀만 쉬고 착수하겠습니다. 아 눈아파. 아 진짜.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